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킹타워 레벨은 12-13. 첫 번째 카드는 프리스가 나옵니다. 바바리안으로 프린스의 돌격을 막아줍니다. 박쥐가 함께 나왔는데 일단 감전을 아껴보도록 합니다. 바바리안은 정리가 됐고 아까 아낀 감전을 지금 사용해서 파이어 스피릿 방어합니다. 왼쪽 타워 한 번 때리고 미니 페카에 방어됩니다. 미니 페카 방어됐고 상대 감전 타이밍이 약간 빨랐습니다. 창고 블린이 살아서 셋 모두 다리를 건넜습니다. 남은 체력 2500. 엘릭서 10 되기 전에 엘릭서 정제소 설치해줍니다. 바바리안으로 프린스의 돌격을 막고 지금 박쥐와 임페르노 드래곤이 오고 있습니다. 임페르노 드래곤 길어지기 전에 감전으로 한번 끊어줍니다. 미니패커 파이어 스피릿이 가운데로 오고 있습니다. 미니패커 정리됐고 고블린 오두막은 깨졌습니다. 엘릭서 정제소 하나 더 설치합니다. 지금 프린스가 나올 타이밍입니다. 프린스 말고 지금 메가나이트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카드입니다. 프린스가 이제 나옵니다. 왼쪽에 엘릭서 정제소 설치하고 프린스와 미니페카를 바바리안으로 막습니다. 왼쪽으로 호그라이더 보내줍니다. 파이어볼 대기 중. 파이어볼이 쓸모가 없는 메가나이트가 나왔습니다. 메가나이트는 발키리로 방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쥐 잡아주고 바바리안도 내줍니다. 호그라이더 뛰면서 파이어볼 준비합니다. 파이어볼로 미니패커 타워를 한 번에 공격합니다. 남은 체력 1100. 발키리로 프린스를 가운데로 유도합니다. 왼쪽에 임페르네 드래곤 출발합니다. 왼쪽에 엘릭서 정제소 설치합니다. 메가나이트 다리 건너와서 점프. 점프하면 바바리안. 고블린 오두막 깨지면 뒤에 있는 고블린 오두막을 새로 설치합니다. 남은 체력 1062. 약 3000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지금 닫기 전에 미니패커 프린스로 인해서 호그라이더가 정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대 남은 체력 812. 남은 시간은 1분가량 남았습니다. 메가나이트 점프하면 바바리안 둘러쌉니다. 점프하기 전에 둘러쌌어야 되는데 약간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상대 남은 체력 714. 오른쪽에 프린스가 왼쪽에는 미니페카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호그라이더 한 번 때리고 깨졌습니다.
바바리안 숫자가 5이기 때문에 프린스의 돌격을 바바리안이 하나 맞고 죽어도 4시 방어를 할 수 있어서 프린스 방어에는 바바리안이 좋습니다. 또 메가나이트를 방어할 때는 메가나이트가 점프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유닛을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점프 데미지를 그대로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